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오늘 날씨도 흐리고 이렇게 비가 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낙엽들이 이렇게, 아, 그야말로 비 내리듯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왠지 쓸쓸해 보이죠? 아, 저는 하나도 쓸쓸하지가 않거든요. 왜냐고요? 아시죠? 왜 그러는지. 지금 제가 예푸른에 왔어요. 오랜만에 예푸른 이렇게 와서, 자주 오기는 해도 제가 영상에 그동안 담지를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예푸른에 왔습니다. 그래서 꽃들을 또 꽃밭, 저희 꽃밭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 예푸른에 와서 또 구경하는 맛도 있답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예푸른에 와서 영상에 담는 이유는 요즘에 사랑초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 해가 없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요 아이들을 종류별로 좀 데려다가 한번 진짜 키워보고 싶어서 막 달려왔어요. 진짜 지금 우리 집에 사랑초를 하나도 안 키우고 있다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랑초가 진짜 이름도 사랑초잖아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꽃들이 하나하나 너무 예쁘고, 지금은 제가 좀 늦게 왔더니 애들이 입을 다 닫았네요. 아쉽게도 다 이렇게 입을 닫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닫고 있어요. 근데 또 밤에 피는 사랑초가 있네요. 요 사랑초는 밤이 되니까 이렇게 꽃도 피고, 이 아이가 또 향기도 나요. 자스민 향기 있죠? 자스민처럼 이렇게 향기가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밤에만 또 꽃이 피고 향기도,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다른 꽃들은 안 피고 밤이면 다 입을 닫지만 얘는 또 이렇게 꽃을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예쁜 꽃도 보여주면서 거기다가 향기까지 또 이렇게 품어주니까 너무 더 사랑을 받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제가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밤에만 이렇게 꽃이 피는 사랑초, 프라그란스라는 사랑초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게 100cm 화분 요 한 포트에 요렇게 다 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꽃이 한 번 피고 마는 게 아니라 꽃이 계속 올라오니까, 사랑초는 정말 얘 끝없이 꽃을 피워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 피고 있는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이에요. 네, 지금 겨울에 꽃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베란다에, 우리 집 거실에 이런 아이들 햇빛이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해가 없어도, 저 보세요, 해가 없어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식물등이 있잖아요. 식물등 사용해 보시면 정말 효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렇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또 요거는 꽃이 피었을 때 보여드려야 참 좋은데 꽃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근데 요렇게 지금 요게 꽃이 이렇게 져가지고 지금 얘는 겹이에요. 겹이라서 이름이, 얘는 조금 러플 사랑초라는 거예요. 요렇게 러플 사랑초 가격은 5,000원이에요. 요것도 얘는 그렇게 막 다른 사랑초처럼 늘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아주 단조롭게, 늘어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단조롭게 깔끔하게 피는 이렇게 사랑초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자라는 사랑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것도 9cm 화분에 5,000원이에요. 꽃이 활짝 피면,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이렇게 겹으로 피는 러플 사랑초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얘는 잎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랑초 다른 것처럼 잎이 새 잎으로 되어 있지만 잎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고, 얘도 늘어지는 애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아주 단조롭게 피는, 요거는 하방 사랑초. 요것도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것도 9cm 화분에 6,000원이고요. 또 얼굴 꽃이 피면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이게 피면 이렇게 예쁜 하방 사랑초도 요거는 가격이 6,000원이에요.
요게 글라브라 더블이라는 거잖아요. 저희 꽃밭에 지금 꽃 한 송이가 펴가지고 어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요 아이 때문에. 이 글라브라가 작년에 저도 집에서 키웠는데, 해가 없는 데서 키우다 보니까 꽃을 못 펴가지고 제가 꽃밭에 갖다 묻어놨다가 걔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여태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쏙 올라와서 꽃을 보여줘서 어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얘는 굴라브라 더블이라는 사랑초예요. 요거는 아주 가격이 착해요. 이건 3,000원. 요것도 9cm 화분에 3,000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굴라브라 사랑초, 굴라브라 더블 사랑초. 꽃은 요렇게 핀답니다. 요거는 가격이 3,000원이에요. 요거는 히르타 블러문이라는, 여기 이름이 히르타 블러문이라는 사랑초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4,000원이에요. 정말 종류가 굉장히 많고, 꽃들도 다 하나같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요것도 꽃이 지는 바람에, 얼굴을 알 수는 없지만, 요렇게. 요 아이들 색깔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거는 꽃 사진이 안 보이네요. 요거는 히르타 블럼은 사랑초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요거는 헤타필라라는 사랑초입니다. 요거는 마치 무슨 이파리가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야리야리하게 생겼습니다. 네, 꽃이 피면 이렇게 요런 꽃이 핍니다. 꽃이 너무 예쁘죠? 꽃이 핑크핑크하게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요거는 헵타필라라는 사랑초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벌레잡이 꽃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무슨 벌레잡이인 줄 알았더니 얘도 사랑초예요. 이거 보세요. 다이아몬드 사랑초래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사랑초인데 얘도 꽃이 이렇게 아주 연한 핑크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한 핑크색을 하고 있는데 얘는 꽃보담도 얘를 키우다 보면 얘 조금만 더 그렇게 오래 키우지 않아도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멋있게 된대요. 다이아몬드 사랑초가 꽃도 보지만 꽃보담도 이렇게 잎이 이렇게 생겨서 얘가 금방 이렇게 번식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잎이 이렇게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런 모양을 한답니다. 그래서 얘는 꽃보담도 이렇게 잎을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예쁘죠? 이파리가 하나하나가 공작이 날개로 핀 것 같은?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이런 거 된 것 같기도 하고, 뭐를 또 닮은 것도 하는, 같은데,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요거 다이아몬드 사랑초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얘 보세요. 이거 지금 예프른에서 심어 놓은 지 얼만큼 됐다고 사장님? 두 달이요. 두 달 됐대요. 보세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요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된대요. 너무, 너무 예쁘죠? 세상에, 요거 두 달 된 거래요. 너무 예쁘다. 저도 화분, 요거 조금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야 되겠네. 얘는 특별히. 저도 얘 데려가야 되겠어요. 요거는 무슨 사랑초일까요? 요거는 지금 꽃이 피면, 요런 꽃이 핀다고 하네요. 요렇게. 낮에 다 폈었는데 지금 해가 넘어가는 바람에. 오늘 그리고 해가 넘어간 것보담도 날씨가 흐려갖고 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얼굴을 보여주질 않네요. 근데 요거는 꽃이 피면 요런 모양이고요. 얘는 하다리스. 하다리스 사랑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10cm분에 있네요. 분이 조금 크기는 하네요. 10cm분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다리스 사랑초 가격은 5,000원입니다. 지금 사랑초가 엄청 인기가 있으니까요. 있을 때 얼른 구입해 가세요. 없으면 또 구해달라 해도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때 얼른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입하셨으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나 너무 귀엽다. 예. 어머 흰 사랑초인데요. 어머 잎이 지금 이제 잠자로 들어가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 건데. 어머 얘만 유독히 이렇게 예쁘게. 어 얘 희한하다. 이렇게 핑크색이 나네요. 요거 제가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흰색. 얘도 이렇게 생겼는데, 어머, 얘만 이렇게 유난히 핑크핑크하네요. 아, 요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요거는 흰사랑초예요. 흰사랑초도 아마 잎이 막 늘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왠지 짱짱해 보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아주 단조롭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흰사랑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은 4,000원이에요. 요것도 10cm분에 있어요. 10cm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답니다. 여기는 바람개비래요. 얘 봐요. 잠자는 모습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 이렇게 잠자러 들어가 있는데 입을 앙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너무 예쁘죠. 얘가 지금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투톤으로 되어 있어 정말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꽃이 활짝 피면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매력있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쁘다. 얘 꽃 피면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 요거는 바람개비 사랑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있을 때 얼른 구입해 가세요. 요거 바람개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10cm 화분에 여기 가격은 4,000원. 가격 진짜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한 두 개는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목사랑초. 얘가 나중에 크다 보면 이렇게 목질화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벌써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목사랑초라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얘도 꽃사진은 없는데요. 얘도, 핑크색이네요. 핑크색 목사랑초. 얘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얘는 가격이, 3,000원이에요. 목사랑초 가격은 3,000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나무가, 이렇게 다 커요. 이렇게 다 꽃대를 다 물고 있고 이 사랑초도 계속 꽃 보여줄 것 같아요. 목사랑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거는 캔 아슬렛이라는 사랑초입니다. 얘는 또 노란색이네요. 꽃이 노란색인데 얘도 지금 잎을 앙다물고 있습니다. 이제 꽃줄기가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캔 아슬렛 사랑초 이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앙다물고 있어도 있고, 요 잎이, 이렇게 아주 짱짱하게 서 있는 모습인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캔 아슬렛 사랑초 4,000원입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폼폼 사랑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폼폼. 얘도 꽃사진은 없는데요. 폼폼은, 계속, 아직 저도, 요 아이는 못 봤는데 저도 한번 사진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폼폼은 가격이 3,000원. 지금 아직 꽃대는 올라오진 않았는데 이제 여기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보면 어디 갔지? 여기 보이시죠? 꽃대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얘도 키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키가 되게 조그만데 폼폼 사랑초. 여기 보세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폼폼 사랑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얘는 잎이, 굉장히 조그마해요. 진짜 미니미니한데, 얘는 미네타라는 사랑초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꽃 좀 보세요. 얘 아직 꽃이, 아직 다물지 않았네요. 꽃이 이렇게 너무너무 미니미니한 게, 안개꽃보다는 크고, 꽃이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요거는 가격이 3,000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하죠. 이것도 가격은 3,000원. 미니에타 사랑초입니다. 요거는 도화사랑초 많이들 심으셨더라고요. 봅니까. 근데 요것도 도화사랑초. 요것도 가격은 3,000원. 도화사랑초 3,000원이고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도화사랑초. 여기 색감이 이래서 사람들이 도화사랑초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화사랑초. 이것도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노바타. 노바타 몇 개 없네요. 노바타 사랑초. 네, 노란색이요. 자, 미니미니. 아직 진짜 입장이 이렇게 되게 조그만데, 얘는 저녁이 되니까, 얘는 입장도 이렇게 입을 앙 다물고 있네요. 이렇게. 요거, 노바타 사랑초. 노바타 사랑초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노바타 사랑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미니미니한 노바타 사랑초. 노란색 너무 예쁘죠? 이렇게 똘똘똘 말고 있는 사랑초 너무 예쁘죠? 요거 보세요. 아주 그냥 무슨, 뭐 닮았다라 해야 될까? 얘도 사랑초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꽃이 어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입을 다물기 시작하는데 아직 덜 다물었는데 너무 귀엽죠. 요거는 마소느릅이라는 사랑초예요. 마소느릅. 마소느릅 사랑초 가격은 3,000원이고요. 꽃이 활짝 피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는 꽃이 엄청 이렇게 소담하게, 아니 소박하게, 아니 소복하게 피죠. 제가 소자만 들어가면 이렇게 계속 버벅거리죠. 이렇게 소담하게 아주 미니미한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마소느릅 사랑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 되게 착하죠? 요거는 진짜 누구나가 다 키우고 있죠? 누구나가 다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안 키우고 있어요. 저는 못 키우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사랑초 꼭 데려가야 되겠어요. 얘는 꽃도 크죠? 이파리도 크죠? 아주 아주 얘는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 그런 사랑초예요. 땅콩 사랑초도 얘는 보면 얘가 키가 엄청 커요. 여기 보세요. 키도 크죠, 꽃도 크죠, 잎도 크죠. 근데 얘 하나만 갖다 놔도 진짜 굉장히 집안이 이 사랑초로 인해서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땅콩 사랑초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서 제가 예쁜 눈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랑초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핀 사랑초. 정말 우리 집에 사랑초 한번 꼭 키워보세요. 햇빛이 없어도, 햇빛이 많아도, 햇빛 없으신 분들은 식물등, 요즘에 식물등 많잖아요. 식물등 한번 이렇게 달아서 한번 꼭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사랑초. 저희 집에는 지금 뭘 데려왔을까요? 한번 저희 집에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사랑초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글라브라 요거 하나 더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캔 아슬렛. 요거는 러플. 다이아몬드. 프라그란스. 마소느릅. 마소느릅. 요거는 피스타블럼은 또 여기 퐁퐁. 퐁퐁. 그 다음에 요거는 바람개비. 여기는 목사랑초. 여기는 흰사랑초. 그 다음에 손대. 여기 손데리아나. 땅콩 사랑초, 그 다음에 파다리스 이렇게 데려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씨앗으로 심어놓은 아이, 또 꽃밭에 있던 아이들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물등 아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얘네들은 아마 그 지금 그 서천에서 강릉 은하 언니 친구, 서천에 사는 언니니까 준 씨앗으로 이렇게 다 심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있던 프릴 사랑초. 어떤 게 프릴 사랑초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꽃이 펴봐야 알겠죠? 그래서 사랑초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냥 이번에 예쁘룬에서 아주 다양하게 사랑초가 많이 들어와서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찍느냐고 잠깐 켰습니다. 그럼 이제 낮에는 출근하기 전에 꽂아놓고 퇴근하고 와서 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가능한 지금은 이제 꽃이 필 때라서 그냥 저는 이 상태로 키울 거예요. 예쁜 분에다가 그냥 꽂아만 주고 그냥 분갈이 하지 않고 꽃 다 본 다음에 이제 얘가 잠자러 들어가면 그때
구근을 뽑아놓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뽑아놨다가 그렇게 해도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화분에다 놔두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싹이 나서 또 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분갈이 하지 않은 거라서 꽃 보고 난 다음에 다 구근을 뽑아서 놓을 거예요. 이제 말려놨다가 그럼 다음에 또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쁘른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 다양하게 정말 사랑초를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요. 한번 구입해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